그래서 저는 이 자비,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자비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생각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이 자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참 많이 삭막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참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을 넘어 봅시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을 넘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에게 자비의 열매가 열려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많이 그런 얘기하죠. 전 교회가 소망임을 믿는다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세상에 참 많이 반목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이 죄를 전가하지 않으면,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면 내가 이 책임을 모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서로 비난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인 것은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뛰어들 수 있기에, 저는 교회가 소망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소망이라고 믿습니다.